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40페이지 6번이죠. 질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권에 관한 적중 예상 문제는 좀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340페이지 6번이죠. 동산 질권의 효력 및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죠. 자, 1번.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의 실행 비용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 비용이잖아요. 근데 질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권을 이해하려고 할때뭘 생각하시면 문제 풀때 편하냐면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반지를 맡기고 전당포에서 돈을 빌렸다. 이게 뭐죠? 동산 질권이거든요. 따라서 그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뭐 하고 합니까?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물의 보전 비용 및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정 비용도 담보하고 또 채무 불이행이나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질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거좀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전당포에다가 제가 카메라를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제 카메라에 대해서 질권이 있는 거죠. 유치할 수 있, 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제 카메라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질권자는 그 담보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 사용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질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물론 자신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나 자신보다 우선하는 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질권은 물권으로서 질권자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물론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수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동순위로 한다. X입니다. 순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5번. 물권법의 강행 규정성에 근거하여 질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그 강행 규정성은 맞아요. 그죠? 근데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이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1번에 나와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고 동산 질권에 관한 개념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7번입니다. 동산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권자는 과실소추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오, 맞는 방법이죠. 2번, 동산 질권이 성립하려면 인도받아서 질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 중에서 점유 계정은 안 됩니다. 점유 계정 방식으로 인도받더라도 질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 질권 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 계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X가 되고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자 질권이 성립되고 질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법정 질권이라고 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연체 차임등 이렇게 할까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어요. 토지 임대인이 하겠죠?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 저당권이 되고요. 임차인의 소유의 동산이나 또는 과실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 질권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4번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수의 뭐죠?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 우리가 법정질권이라고 합니다. 하나 뭐죠? 과실을 압류한 경우에도 법정질권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5번입니다. 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산의 질권에 대해서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5번, 질권 설정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질권 설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동산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산의 질권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8번입니다. 전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질했다는 말은 한 번도 질권을 설정해줬다는 얘기인 거죠. 1번 질권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2번 질권자가 전질한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을 그 전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권자는 전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책임이 강화되는 거죠. 3번 질권자가 전질을 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의 효력은 소멸한다. X가 됩니다.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등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할 뿐인 거죠. 다시 말하면 1번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고요. 전질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만약에 승낙을 못 받으면 전질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채무자 등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전질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전질의 통지를 받은 후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이후 전질권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서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언제? 통지를 받은 후에죠. 5번 전질의 범위는 원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겠죠. 뭐예요? 전질은 원질로부터 비롯된 권리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질권의 변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을 보시면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에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질 계약이라고 해요. 유질. 유질 계약인데 이거는 뭐죠? 금지가 됩니다. 조심할 것은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소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권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유질이 금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1번부터 볼까요? 1번 질권 설정자는 법률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질문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하고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겠죠.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겠죠. 2번 질권자는 질문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을 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를 맡기고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돈을 못 갚아서 카메라를 경매해가지고 80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변제받지 못한 20만 원에 대해서만 저의 다른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겠다. 다시 말하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니까 채무자에게 뭐할수 있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겠죠. 4번 질권은 질문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직업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 한다. 이게 뭐죠? 물상대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상대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위가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 지문처럼 질권자에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에게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질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만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질권의 효력과 관련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질권자가 질문의 경매를 통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질문의 경매에 앞서 채무자와 다른 재산으로부터 배당하는 경우에 질권자는 참여하거나 또는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1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에 참여하거나 공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구상권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본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뭐 인도전, 지금도 인도전에 압류해야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자, 질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동산과 권리예요. 그래서 동산에 설정하는 것은 동산질권, 권리에 설정하는 것은 뭐죠? 권리질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번 보시면 권리질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질권의 객체는 재산권인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1억 중에서 일부를 회수할 수가 있겠죠. 뭐 1억짜리면 뭐 9,500에 뭐 양도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 양도를 못한다면은 이 채권을 병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고 병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병은 어떻게 되냐면 을로부터 이 채권에 관련된 그 서류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차용증, 채권지승을 받아뒀다가 나중에 이 채권증서 등을 통해가지고 갑으로부터 뭐 받으면 돼요? 변제받으면 되는 거죠. 을이 뭐 하지 못한다면요? 돈을 못 갚는다면요? 이건 우리가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권리질권의 대상은 재산권이 되는 거죠. 2번, 권리질권의 설정은 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양도에 관한 방법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그래서 채권증서증을 양도받게 되는 거죠. 3번,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과 같은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4번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 증서가 있는 때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해되시죠? 이제는요. 그죠? 제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 증서등을 받아뒀다가 을이 안 갚으면 병은 갑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으면 된다. 이게 뭐죠? 권리질권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5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입질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1억을 대여하고 갑소 A 부동산에다가 무엇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인 거죠. 저당권부 채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입질할 수 있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을이 갑에게 병에게 채권증서증을 교부함으로써 질권을 설정하고요.
요 저당권 등기에 질권이 설정됐음을 등기부에 뭐 하게 되냐면 기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 않습니다. 동산과 권리를 객체로 하기 때문에 질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지 못해요. 다만 저당권부 채권이 입질되는 경우,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질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권리, 질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관리는 저당 질권에 객체될 수가 없으므로 1번, 부동산 임차권은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다는 지문은 X죠. 그럼 결과적으로 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아니라면 재산권은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어음수표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4번, 매매대금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5번,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부양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겠죠. 3번, 친족 간의 부양을 받을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는 지문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채권에 대한 질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명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돈 빌려주면 채무자가 정해져 있죠? 채권자가 정해져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냐 하냐면 지명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적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 채권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채권이 뭐죠? 지명 채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채권이죠. 지명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 채무자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명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려면 그 사실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2번 지시 채권은 어음수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면 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어음수표 뒷면에다가 배서하는 거죠.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무기명 채권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화점 상품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도 재산권이니까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채권인 지명 채권은 채권 증서를 교부하고 채무자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 어음수표 같은 지시 채권은 그 어음수표 뒷면에다가 뭘 해야 돼요? 배서를 해야 되고, 상품권 같은 건 무기명 채권은 어떻게 해요? 점유를 이전해 주면 되는 거죠. 교부를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무기명 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이를 또는 채무자가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X죠. 교부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백화점 상품권에다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에다가 질권 설정한다 그래서 신세계에다가 통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 이익을 해야 하는 병유할 수는 없을 거고요. 5번.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 질권자에게도 경매권이 인정되거든요.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권리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방금 읽었죠, 그죠? 2번, 질권자는 질권에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을이 요 채권을 병이 채권담보로 을에게 9천만 원을 대여해줬어요. 근데 을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질권을 실행할 수 있고요. 을로부터 받은 채권 증서 등을 통해서 갑으로부터 변제해달라고 직접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는 직권자는
자기 채권에 안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병이 을에게 9천만을 빌려줬다면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갑에게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변제한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 갑이 제3채무자인 겁니다. 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10월 30일 날 변제기가 도래하고요. 병이 을에게 9천만을 빌려줬는데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은 10월 20일 날 변제기, 아 죄송합니다. 11월 10일 날 변제기가 도래해요. 그러면 갑의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을에게 10월 30일 날 돈을 갚아버리면 나중에 11월 10일 날 을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병은 갑에게 그 1억을 법원에다가 공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갑이 만약에 공탁을 한다면 갑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고요. 공탁을 한다면 그 공탁금에 대해서 병이 질권의 효력이 해서 미치겠죠. 따라서 4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전 이외의 물건일 때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질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밑에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질권에 대해서 이 정도만 풀어보시고 이 정도만 개념을 잡으시면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뭐죠?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권이 지금 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최근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기억.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2번,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권과 차이점이죠. 질권은 우선 변제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물상대위권도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고요. 리을번,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양청구권 같은 권리요. 미음번,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 그 다음 리을번,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물상보증인이 되고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답이죠. 2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치권자도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대해서 채무자는 증가액 중 증가액이나 지출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뭐가요? 유익비가요. 따라서 가액이 현존한 경우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이기 때문에 답은 먼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성립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저당권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3번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저당권 설정 후라 하더라도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소멸되지 안음으로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1번 보시면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죠. 그러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1번과 3번을 좀 합쳐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다만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답은 3번이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질권 행사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번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유치권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주택인 경우에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자,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한번 보시면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했습니다. 타인에게 대여했으니까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이 즉시 소멸되진 않습니다. 다만 승낙 없이 대여했다면 소멸 청구의 대상은 되겠죠. 따라서 이로써 즉시 유치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반복적이고 5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7번입니다. 동산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이죠. 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도받아야 하는데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인도받는 것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번 질권은 점유 개정에 의해 의한 인도에서도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뭐가 없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자, 이번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